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낭만 포차거리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. 하지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여수 천사 벽화 마을입니다. 밤늦은 시간인데도 교통 혼잡이 극심합니다. 새벽까지 이어지는 폭죽 소리와 각종 소란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기가 일쑤입니다. 깨끗했던 동네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최근에는 좀도둑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알려진 건 참 좋아요. 이 달동네가 알려져서.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 사생활 침해가 너무 되고 오래 살긴 힘들지 않겠나 좀 그러고 있어요. 천사 벽화 마을에 불편이 시작된 건 마을 바로 앞 낭만포차 거리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부터입니다.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여수시가 관광 정책에 몰입할 뿐 정작 주민 편의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렇게 정책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걸 역기능을 얼만큼 줄이냐, 이것이 제 행정집행부에 할 일입니다. 주민들 의견을 자주 듣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. 여수시가 관광 도시로 우뚝 서면서 주민 불편이란 어두운 그림자를 낳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